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 의회가 지난 1월 25일부터 4일까지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25건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아 아나운서입니다. 성남시 의회는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 등 25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극수 의원, 김선임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52억 4,546만 원이 증액된 3조 208억 9,871만 9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예산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신속하게 집행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을 제안하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만큼 방역수칙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